안녕하세요.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너드 커넥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영주라고 하고요. 너드 커넥션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드 커넥션에서 기타 치고 있는 최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재현이고 네, 베이스를 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 치는 신연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가 훔치기도 싫어하는 꿈. 네, 저의 노래방 18번은요 너드 커넥션의 Back in Time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얼마 전에 노래방에 등록되었는데 부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많이 불러주세요.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노래방 가서 노래 안 부르고 앉아서 구경하는 스타일이어서 따로 18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노래방 18번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퍼퍼즈님. 네, 대답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노래방을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예, 18번이었던 거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아유, 너무 노잼 밴드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을 잘 안 가죠? 요즘 저는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약간 그런지 록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요즘 90년대 밴드 중에 펄잼이라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시원한 사운드 때문에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아티스트인 바운디의 레플리카 앨범을 요즘에 되게 즐겨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제로라는 곡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어제 좀 유독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이제 Man in the Mirror라는 곡을 어제 무한재생 했습니다. 네, 저는 특정 아티스트 곡보다는 플레이리스트 위주로 많이 듣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J-POP 플리를 많이 찾아서 듣는 편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차 운전할 때는 J-POP을 틀어놓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를 뮤지션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노래는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헤드의 Let Down이라는 노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라디오헤드인데 라디오헤드의 In Rainbows 앨범이 저를 거의 구원해 주다시피 한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굳이 하나 꼽자면은 바디 스네처입니다. 저는 콜드플레이 1집의 마지막 트랙 Everything is not lost 그 곡을 듣고 음악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의 길을 걷게 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에서 뽑자면은 패닉이라는 그룹의 UFO라는 곡을 듣고 아, 이게 음악이 이렇게 재밌게 느껴질 수 있구나를 생각했던 곡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연을 하는 것까지 합쳐서 공연을 할 때 제 머리통이 울리면서 그걸 듣게 됩니다. 골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라이브를 하고 가장 많이 믹스할 때 들었던 좋은 밤 좋은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른 거를 굳이 하나 꼽자면 한때 숀 멘데스의 로스트 인 재팬을 거의 뭐 1년 내내 엄청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멤버들도 알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한동안 계속 콜드플레이를 외치고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애플 뮤직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매년 이렇게 제일 많이 들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계속 콜드플레이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플레이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곡을 한 곡을 뽑기가 굉장히 다들 어렵다고 느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엄청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도 국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델리 스파이스 형님들의 노래들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곡만 뽑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델리 스파이스 형님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그 곡은 기분이 어쩔 때 좋던 싫던 간에 들을 때마다 좀 느껴진 게 다양해가지고 무난무난하게 오래오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항상 엔진을 켜둘게로 뽑았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 네. 콜드플레이 형님들의 1집 앨범에 있는 스파이스라는 곡을 뽑겠습니다. 저는 저희 곡을 하나 뽑고 싶은데. 아니, 진짜. 평생 듣는 곡이라니. 아니, 진짜로. 아, 우리 곡도 포함되는 거였어? 잠깐만. 달랐지? 아니, 평생 우리 곡 듣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 이제 이거 하나 정도는 나의 업적 정도로 매일 들으면서 내가 오케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정규 2집에 포함되어 있는 프레디라는 곡 꼽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 하나만 들어야 한다면 이게 무드가 좀 신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안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으로서 잘 때 듣는 곡으로 하나 예, 꼽아보자면은 닐 영이라는 예, 포크 싱어가 있는데요. 닐 영의 Heart of Gold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 들을 때 잘 때 되게 많이 듣는데 그거 들으면서 이제 평생 자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죠? 아, 예, 된다고 했네. 예, 예, 된다. 그, 저도 저희 2집 네, 노드 커넥션 2집 트랙 순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Losing Myself라는 곡입니다. 5번? 5번. 네, 5번. 네, 그거는 아마 이 사람이 할 거예요. 네. 여기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더 맛있는 거 사줄까? 오케이. Losing Myself, Self, Self, Self. 좋다. 오케이. 네, 오늘 롤링스톤 코리아랑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 화보를 좀 찍어봤습니다. 저희 사실 사진 찍히는 거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아스트랄하고 보헤미안스럽게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뭐랄까 그냥 저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사실 숨겨왔던 그런 모습들을 다 잘 끌어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기대가 됩니다. 뭐 저희가 사진 촬영을 많이 해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컨셉이 명확한 그런 사진 촬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게 했고요. 사진으로나마 영주를 좀 괴롭혀 볼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촬영 너무 재밌게 했고 한 가지 느낀 건 역시 롤링스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저희도 모르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내 주셔가지고 정말 감탄하면서 즐겁게 촬영에 임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 차례 함께 많이 많이 작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롤링스톤, 롤링스톤 코리아, 락앤롤.